김경희 의원님. 네. 얼마 전 제가 우리 당의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. 이 자리에 계신 윤재욱 대표님께 한 차례 사과 말씀을 정중히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. 저는 민심을 따라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우리 당 지지자분들과 의원님들의 충심을 배우고 따르겠습니다.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